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물멍하는 레지나예요. 이번에 냉동실에 쟁여둔 뽕잎이 있어서 안식이들 뽕잎을 좀 먹여보려고 넣어줬어요. 애기들아, 뽕잎 먹자. 온농아, 온농아. 조금만 더. 옳지. 그래. 저희 집에는 뽕잎을 제대로 먹는 안식이들이 거의 없어요. 뽕잎은 그저 망아차의 그늘막일 뿐, 이렇게 쉬는 용도로 말이죠. 파라솔도 아니고 참. 이 친구는 유어 때 탈락 개체여서 치어 크기였던 녀석인데요. 이렇게 듬직하게 아주 잘 커줬어요. 여기엔 마하차이 엔시스 3마리가 있는데요. 번식에는 전혀 관심 없는 친구들입니다. 듬직한 큰형님답게 유어 암수가 새로 왔을 땐 까칠한 수컷 유어 군기를 아주 잘 잡아놔서 어항 속이 평화로운데요. 그래도 평화주의자라고 절대 공격은 하지 않아요. 플레어링만 해도 다들 기가 죽어서 요샌 그마저도 할 일이 없지만요. 자기 영역을 엄청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작년 여름에 찍어둔 요 친구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성별이 구분 안 되는 아기 때부터 베타 암컷 땅에서 살았어요. 아기 때는 한동안 스펀지 여과기 뒤쪽에만 있고 어항 앞쪽엔 거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아서 낯을 많이 가리고 겁이 많구나 했거든요. 그런데 사쿠라 치새우들을 전부 잡아먹고 어느 날 겁나 커져서 나타났어요. 암컷 어항에서는 안시 롱핀이 대장이었어요. 바닥 사료를 혼자 다 먹으려고 저렇게 난폭한데요. 볼링핀인 줄? 아무튼 이렇게 유아 시절부터 안시 덕분에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아주 다양한 경험을 하며 자라서 멘탈까지 튼튼한 마하차이 형님입니다.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안시 애기들은 뽕잎에는 1도 관심이 없으니까 바로 치워버리고 사료를 넣어줬어요. 좀 비켜보라고. 제가 애플스네일을 미워하는 건 아니고요. 워낙 닥치는 대로 많이 먹어서 살포시 옆으로 밀어줄게요. 너무 과격했나? 이제 슬슬 안식 꼬마들이 모여들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안 오네요. 새벽에도 사료를 넣어줬는데 과연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이렇게 알몬드만 춥춥거리고 있으니 올 리가 없죠. 그래도 저는 기다리는 건 잘하니까 계속 기다리면서 마하차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마하차이 엔시스는 스플렌댄스 그룹이고요. 보통 화려한 개랑 베타를 키우시다가 야생 베타에 슬슬 관심이 생기면서 눈을 뜨실 때쯤 가장 많이 키우시는 게 지금 보시는 마하차이나 인벨리스인 것 같아요. 물론 제 생각이에요. 꾸불렁꾸불렁 관종이죠? 이 친구가 인벨리스예요. 작년에 있던 아이인데 용궁으로 갔습니다. 아니 왜 안시사료에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네요. 밥 굶긴 거 아니에요? 어쩐 일로 한 프레임 안에 세 마리가 다 들어왔네요. 셋이 싸우지도 않고 그렇다고 다른 친구들을 또 못세게 굴지도 않아서 아주 착한 친구들이에요. 단더미도 아주 착하고요. 미니 단텀. 단더미는 어릴 적부터 이곳과 옆의 어항을 옮겨다니며 살다가 지금은 이곳에 정착했어요. 그러고 보니 여기 사는 친구들은 전부 다 순둥이들만 모였네요.
탱이새우와 같이 밥 먹는 사이랄까요? 보시면서 마하차의 꼬리가 왜 스페이드가 아니야? 채영은 또 쟤는 왜 이리 투박하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채영도 테일 모양도 뭐 하나 완벽하진 않지만 제 눈엔 참 사랑스러운 친구들이에요. 뭐랄까? 괴력베타의 화려함은 없지만 야생베타만의 중후한 매력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마하차이 같은 경우엔 발색을 올리면 괴력베타 못지않은 화려함도 보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키워보세요. 새우가 들고 있는 사료가 탐나는 형님입니다. 유목 아래는 또 자기 영역이라고 엄청 지켜요. 사료를 빼야겠어요. 결국 안식 꼬마들은 오지 않았다고. 점점점. 뒤늦게 나타나서 애플이 등짝만 춥춥하는 걸 보니 사료보다는 이끼낀 애플이 폐각이 더 맛있는 모양입니다. 아주 애플이 폐각이 반짝반짝해지겠어요. 엄청 잘 먹죠? 여기까지 오랜만에 마하차의 근황이었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